자, 오늘 아름다운 주제, 연상의 남자가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어린 여자,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사실은 뭐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거고, 주제를 그렇게 잡았지만 사실은 모든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 니가 뭐 풀파티, 뭐 양양이나 뭐 어떤 그런 데 풀파티 같은 데 있잖아. 그치?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장면 많이 봤을 거야. 서로 막 터치하면서 그날 당일 만났는데, 막 물에 막 던지고, 막물 뿌리고, 막 장난치고, 거의 뭐 레슬링 수준으로 막 그러면서 놀잖아? 난리 나지, 혹시 이런 거 보면서 여자가 화나 있는 거 봤어? 막 서로 터치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꽂혀서 그냥 둘이 하지. 이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팍 나와서 불꽃이 튀어서 남녀 간의 본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 보면서 뭐야? 질투하면서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뭐 문란하고 어쩌죠?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싹 생각해봐. 만약에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간다면 그거 가능했을까? 넌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못할 거야 아마. 그또 하나 얘기하고 싶어. 만약에 네가 그 남자로 바뀔 수 있다면 넌 바뀔 용기가 있어? 오케이 좋아. 그럼 형은 너희를 싹 바꿔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이 사실은 여자가 남자한테 바라는 바로 그거다. 오늘 굉장히 관통할 주제야. 남자는 편안해지려 섹스를 하지만 여자는 편안해져야 섹스를 한다. 남자는 편안해지려 섹스를 하지만 여자는 편안해져야 섹스를 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이거 머릿속에 좀 꽂아두고 아 오랜만에 하는 발음을 하다 보니까 요즘 여자들이 하는 생각은 뭐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도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서도 이 남자랑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들이 너무 약골화돼가지고 자기를 뭐야? 수녀 보듯이 고지식하게 본다라는 거지.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형 주변의 여자애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요새 여자애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알겠대. 뭐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그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심지어 나를 좀 가지고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침대에서 좀 화끈한 플레이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자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멀쩡하게 서울 4년제 나와가지고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스스로 말하잖아. 자기가 뭐야? 자기가 남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심물난다는 거야. 선생님, 하지만 여자를 존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스 스윗헌이라는 건 거짓말 하지 마. 핑계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두려운 거지. 여자 탓하지 말고 책임을 여자들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네가 네 스스로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두려움일 뿐이야. 다른 남자들하고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려면 남자로서 지배력, 남자로서 리드 능력 이거 분명히 갖추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거는 상고적으로 어린 여자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한테 확실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남자 비슷한 연배의 남자보다 능력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형이 늘 얘기했지. 결혼용 정보회사에서 그런 능력 가지고 가잖아. 그럼 그걸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소개시켜주면은 거기서도 싸지고 이 사람이 매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까지 싹다 따진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여자들 뭐자 나보다 나이 차이 많은 남자한테 보통의 자기 또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리드해주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는 내 또래 남자애들은 너무 어린 것 같아서 못 만나겠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또래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연상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알겠어? 형이 그때 SNS에서 한 여자가 인터뷰하는 거 봤어. 요즘 남자들 너무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여성스럽다고 남자들한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대. 남자들이 좀 대범하고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남친들이 전 남친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이게 어울리니까 오늘 저녁 약속엔 이거 입고 나와.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적어줬어.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런 남친한테 섹시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한테 지시하는 거는 이 남자가 뭘 해야 될줄 알고 정확한 방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진짜 매력적이고 너무 핫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절대 아버지가 또 뭐야 동네 형이 그리고 뭐야 미디어에서 절대 이게 연차 무슨 뭐 소개팅 프로그램 아는 솔로 이런 데서 절대 얘기해주지 않았던 어쩌면 뭐야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이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형이 좀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남자는 긴장을 풀게 섹스라고 여자는 뭡니까 뭐야 편안해져야 섹스를 할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리 차이고 저리 차면서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또 혼이해질 때 굉장히 막 성적으로 달아오를 때 파트너랑 관계하길 원하지. 근데 여자는 삽입 전에 애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성질을 낸단 말이야. 자기 욕심만 채운다고 또 오빠 욕심만 채워 이기적이야 막 이렇게 사실은 근데 이 얘기는 좀더 엄밀히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그 모드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드에서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젖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거든. 우리 푸시들도 여차저차 알 거야. 전의를 좀 잘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 남성의 섹스로서는 빵점이에요 뭐 이런 거막 어디서 들었을 거야. 근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연애 고수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해도 이미 여자가 젖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 왜 그래? 이미 남자의 매력에 휩싸이고 있을 때. 전이가 없는데도 뭐야? 이미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전이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섹슈얼하게 돼버리는 거. 소프트하게 가든 하드코어하게 가든. 어떤 경우도 여자가 이게 긴장이 풀리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가 남자 대신 남자가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즉 통제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거야. 말하자면 남자 그 자체의 역할을 네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매력을 주고 성적으로 이끄는 거 이런 거 제대로 쓰는 거라고. 그럼 여자는 뭐야? 여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남자 역까지 안 해도 되니까 여자는 이 남자다 생각하고 흥분되고 준비를 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 뭘 하셔야 돼? 처음부터 흐흐흐 어떻게 쳐가지고 매력의 남자로 느껴지게 하셔야지. 형의 마카필상과 마카벨리 도로직 폰더레블 뉴시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는지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 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어? 유머의 프레임까지 더불어 배울 수 있는 이 기술 뭐야? 형의 유머의 매력. 전 아예 기초화술 기초 말빨이 떨어집니다. 형의 제다이 마인드 트릭 연계 강의이기 때문에 마카벨리 도로직 보고 제다이까지 보시면 완벽한 느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청담 상위 1% 하플에서 모델 인플루언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자신의 뭐야 다부진 뭐야 몸매를 자랑하는 여자들과 아름답게 직접 칠 수 있는 형의 뭐예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이것들이 뭐라고? 네가 쓸데없이 낭비할 자원들을 전부 아껴줄 거라고. 형이 사이클라지 투데이에서 갖고 온 거 있어. 자꾸 요즘 미디어에서는 뭐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좀 판단해봐. BDSM을 좋아하는 남성 중 75%는 지배적인 역할을 선호하고 25%만이 뭐야 복종적인 역할을 선호한다. 하지만 뭐예요? 여자의 경우는 지배적인 역할을 선호한 비율은 단 4%고 무려 96%가 복종적인 역할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성성이 뭔지 여자의 심리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이 뭔지 좀 알면은 이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충격적이라면은 마픽스 채널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좀 더 보셔야 되는 친구들 기억하세요. 여자들이 진정 갈망하는 것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여자들이 복종하려는 본능하고 혹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더 정확히는 뭐야? 자기가 무언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여자들의 핵심적인 동기는 여자는 상대를 계산하거나 무엇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긴장을 풀 수가 없고 따라서 쾌락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냥 과거의 여자처럼 살고 싶은데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피곤하게 느끼고 있는 거야.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를 혹시 책임질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같은 걸 막 느끼게 되는 거지. 여자들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왜 남자한테 그럴듯한 변명을 요구하고 스스로는 그럴듯한 거절과 부인 같은 핑계 이런 거 이런 걸 만들어대는지 봐. 그러니까 예컨대 모텔 앞에서는 아 이런 데 가는 거야. 아 근데 나 이런 데는 좀 너한테 무언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생각을 좀 멈추고 자기를 누가 통제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어? 그래야 여자는 편할 수가 있다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남자랑 그냥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를 유능하게 이끌어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하이퍼감이 본능이 뭐야 나이스 스윗 헌신 베타 푸시력의 남자가 자기를 이끌어주리라고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야. 그런 남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필요한 건 관계의 유능한 리더십을 갖춘 남자입니다. 다시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뇌 속에 쾌락 중추를 활성화시키려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좀 멈춰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뭐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합니다. 완전히 통제된 느낌, 완전히 지배받는 느낌.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그냥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해줘야겠어? 생각 좀 해보라고. 원오브원 남자 중에 남자 네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약골화된 베타 푸시 친구들은 여자가 이렇다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런 면도 있어. 사실은 우리는 사실 우리 남자들은 강하게 뭐야 존재하는 상태 뭔가 필요해. 우리가 통제하고 있을 때 쾌락을 느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해 있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면 바지 쓰르르라도 해야지 편히 잠들 수 있잖아. 그래서 성적 해소라는 게 우리 남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게 긴장을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야? 실제 여자랑 관계를 하고 있을 때지. 하고 나서도 아니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 저 셋세 이런 노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겠냐. 뭐 아무튼 뭐 그걸 할 때 씨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씨 내가 책임지고 있어. 난 남자야. 여자를 만족시키고 있어. 이제 나는 유전자를 빠뜨릴 수 있어. 에? 나는 어른이야. 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다고. 걔네! 이거라니까. 이거라고. 그러니까 동감하지요.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면 동감하시죠. 이게 널 드디어 남자가 됐다고. 완성됐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고 뭐예요? 울면서 이미 반쯤 내린 바지를 더 스르르 내리고 있는 푸시들이 있는데 가슴에 좀 손을 올리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관계가 주는 쾌락은 단순히 사정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충족시키고 있어. 나는 남자로서 통제하고 있어.
완수하고 있어. 아버지, 해냈습니다. 이런 걸 주는 거랄까?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정반대입니다. 여자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생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편하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날 때 네가 다 해주길 바란다. 솔직히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들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무작정 계속 스크롤하는 거 본 적 있지? 이게 대표적인 여자들이 통제권을 뭡니까?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온라인 컨텐츠가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상태로 그냥 들어가게 돼버려. 여자들은 이런 거 하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어. 막 이런 생각 안 하는 거? 여자들은 솔직히 뭐, I can do this all day지. 결코 지치지 않아요. 여자 SNS 하면서 막 고개 숙이고, 완전 막 황홀경에 빠져 있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야, 그게. 알고리즘이 모든 생각을 대신해주고 있고, 그게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예요. 그치? 아무튼,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 생각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서 이끌고 책임져 줄게. 이거라고. 이게 여자가 원초적으로 끌리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자극해주는 그 방식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자는 생각하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든 뭐 현실에서든 침실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도 여자가 남자한테 선호하는 형질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자기를 더 많이 이끌 수 있는 거, 더 많이 아는 거. 자, 네가 여자한테 막 흐흐흐 쳐가지고 제대로 꽂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넌 신뢰할 만한 남자고 그치? 그리고 이제 여자도 널 믿는 것 같으면 이제 좀 더 여자를 좀 강하게 좀 이끌어 보세요. 알겠어? 미디어에서 자꾸 여성화 시키는 거를 만남뿐만 아니라 침대 위까지 좀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할 때마다 여자가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좀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괜찮아? 이거 좋아? 이렇게 하고 싶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해도 괜찮을까? 아, 그런 거 좀 아니지? 여자가 결정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시라고요. 알겠어? 이거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낙인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쭉 정자세만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헤어질 수도 있어. 이거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섹스 때문에 의외로 많이 헤어집니다. 관계할 때 그런 걸로 이 남자가 어떤 레벨인지도 판단해요. 여자는 이 남자가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성향인지 다 파악한다니까. 제발 좀 목적만 남는 남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여자를 그냥 풀수화 시키는 거예요. 사랑, 정욕이 남는 남자가 돼. 좀 너를 보면 쾌락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야 된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쾌락이라고. 너를 남자로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너란 남자 그 자체로서의 쾌락. 여자한테 판단을, 생각을, 결정을 절대 떠넘기지 마세요. 너가 남자라는 걸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너도 꼭 우리 마팸 친구들처럼 좀 자랑할 수 있다는 걸좀 생각하시는 겁니다. 마팸 수강생들 이야기 좀 궁금하시면 와서 좀 클릭해서 좀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좀 와서 보시는 겁니다. 알겠어? 다음번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여자들하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여자가 부르르 떨게 만드는 그런 컨버세이션 영상 다시 올려볼 겁니다. 알겠어? 아름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 하는 겁니다.